안녕하십니까. 엿김TV입니다. 아주 그냥 화창한 주말입니다. 오늘은 그 후삼국 시대를 한번 조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후삼국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신라는 이제 지주회사고, 옛 고구려 지역에서 이제 왕이 된 궁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옛 백제 지역에서 왕이 된 견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견원. 이들이 이제 막 각축전을 벌이던 그런 시기였죠. 근데 이제 그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궁예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근데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견원이 말이죠, 갑자기 신라 금성을 쳐들어가 가지고요, 그 당시 신라 왕이 경혜왕인데 경혜왕을 죽여버리고, 이 경혜왕의 왕비와 후궁들, 그 다음에 첩들을 강간했다는 그런 사건이 기록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런 견원이 이런 악행을 왜 저질렀는지 오늘 여기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사건은요, 서기 927년에 9월달에 벌어집니다. 견원이 고을부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경상북도 영천을 말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군대를 진격시킨 겁니다, 견원이. 그래서 이제 신라 군대를 이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신라 왕인 경혜왕이 이제 왕건한테 이제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이 만 명을 보내줬다는 거죠. 근데 견원이가, 그러니까 구원병이 이제 아직 도착을 안 한 상황에서 11월에 두 달 후에 갑자기 금성을 습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경혜왕은 뭘 하고 있었냐, 왕비하고 후궁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포석정에서 연애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적병이 쳐들어오는 것을 못 봤다는 거야. 놀고 있었다는 거야. 어? 포석정이라는 그 장소에서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견원 군대가 들이닥치니까 왕비와 함께 이제 후궁으로 도망쳐 들어갔고, 친척하고 그 몇몇의 신하들, 그 다음에 여인네들은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 숨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원이 이제 궁궐에 들어와서, 야, 경혜왕을 찾아와.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금방 잡힙니다. 그래서 경혜왕이. 왕비랑 같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끌려옵니다. 견원 왕 앞에. 그래서 견원 왕이 이 경혜왕을 자살을 시켰다는 겁니다. 강제로. 그리고 왕비를 강간했다는 거야. 세상에. 그 다음에 부하들한테는요, 이제 그 후궁 있잖아, 후궁들하고 첩들을 또 강간을 시켰다는 거야. 이러한 내용이 삼국사기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원이, 와, 신라 왕도 죽이고 경혜 왕도 죽이고 이런 악행들을 저질렀다는 거죠. 와, 이 기록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견원이 과연 이러한 악행들을 저질렀던 것이 사실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록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견원이 이 출신 배경을 보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악행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요, 견원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그 당시 농부야. 그러면 골품제에 따르면 자 밑바닥이잖아요, 그죠? 등급상으로 거의 천민이나 다름없지 뭐,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견원이. 왕족이나 귀족도 아니고, 어?
지방의 호족도 아니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뻔하잖아. 인성이나 품성을 볼 때요. 그리고 이 견원이가 싸움을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신라 군대에 들어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신라 금성에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지금의 호남 지역 바닷가 쪽에 이제 배속이 되면서 거기 근무하게 되죠. 근데 열심히 했나 봐, 이 견원이가 군대 생활을. 그래서 그 공로로요, 비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급 이제 장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군대에 들어간지 뭐 어떠한 이유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군대에서 그래도 농부의 아들을 태어나서 성공한 거죠. 지휘관이 됐으니까. 그리고요, 이 삼국사기 견원열전의 그 평가에 따르면 신라의 녹을 먹으면서도 반역의 마음을 품어서 도읍을 침탈해가지고 임금과 신하를 살육하기를 새를 죽이듯 풀을 베듯 하였다. 그러니까 막 죽였다는 거지 그냥. 어? 사람을 그냥 막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서 가장 극악한 자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평가를 견원이 받았다는 거, 이거를 봤을 때 충분히 신라 왕을 죽이고 그 어떤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게 뭐 기록에 있고 저는 사실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어떤 그런 정황이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자, 고대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 견원이 신라를 먹을 생각이 있었다면요,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면요, 신라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직이 이런 악행들을 견원이 왜 저질렀을까?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표면적인 어떤 정황상 이런 것보다 견원이 왜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경혜왕이 잡힌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여기입니다. 포석정. 근데 이 포석정이란 곳이요, 좀 특이하죠. 이거 뭡니까 이거? 뭐 나중에 이렇게 밝혀진 사실로는 여기다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요 술잔을 여기다 이제 띄운 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술잔이 이렇게 물길에 따라서 내려가서 어느 사람한테 앞에 당도하면 그 사람이 그 술잔을 받아다가 술을 마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놀이를 즐겼다는 겁니다. 이곳이 그런 장소라는 거죠. 이겁니다. 포석정. 근데 이 포석정이라는 그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게 그 삼국사기에는 없어요. 어디 나오냐면 이제 삼국유사의 그 명칭이 처음 나옵니다. 헌강왕 때요. 서기 875년에서 886년 사이에 왕으로 있었던 헌강왕 시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헌강왕이 포석정에 이제 행차를 했는데 남산의 신이 이 헌강왕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춤을 추었다는 거야. 남산의 신이. 이때 처음 이제 그 포석정이라는 명칭이 등장한 겁니다. 삼국유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요, 이 포석정은 언제 만들어졌냐, 헌강왕 시기 아니면 헌강왕 앞선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포석정은. 자, 그리고 이 신라가 이런 구조의 어떤
그 놀이의 장소를 만든 게 어디서 이제 따왔냐면은 그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서기 35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진 시기입니다, 동진. 이때 그 절강성, 그러니까 지금은 양쯔강 이남 지역이죠. 그때 난정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난정. 이 난정은 누구의 것이냐? 그 당시 그 서체로 유명했던 왕희지라는 사람의 이제 소유였던 겁니다. 여기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난정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그 왕이지와 함께 한 42명이 이제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놀았냐? 여기 보시면 이제 포석정이랑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물을 흘리고, 어디다 이제 술잔을 띄워서 그 술잔은 이제 도착하기 전까지 이제 시를 읊고 이러고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술잔에 도착하면 이제 술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석정의 구조와 이 왕이지의 난정의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는 이 포석정도 이러한 의미, 그러니까 놀이를 즐기는 장소였다고 봐야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뭐 이러한 중국의 어떤 그러한 이런 놀이 문화가 언제 신라로 들어왔냐? 제가 볼 때는 한 당나라 시기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나라 시기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근데요, 이런 그 놀이의 장소인데, 포석정이라는 곳은, 항상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포석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석정은 기록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더라도 놀이의 장소라는 거죠. 근데 이 포석정에 대해서 놀이의 장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혜왕이 이 포석정에 있다가 이제 견해 군대가 오는 것도 모르고 놀다가 이제 막 도망쳤던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 포석정에서 경혜왕이 놀 때가 11월이었다는 겁니다, 11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겨울에 야외에서 놀수 없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포석정은 이 놀이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었다. 장소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화랑새기 필사본. 이거 제가 방송한 적 있잖아요. 그 박창하 씨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소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 화랑새기 필사본에 포석사라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석정이 아니라 이 포석사, 여기 사자가 이제 뭐 제사를 지내는 곳, 사당의 의미라고 생각이 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놀이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몰 장병, 추모와 관련이 있는 팔간회를 열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면 남산의 신한테, 왜냐면 왜 남산의 신이 나왔냐면 이 삼국유사의 내용 있잖아요. 헌강왕이 이제 뭐 남산의 신이 나타나서 춤을 췄다. 그때 이제 포석정에 갔을 때 남산의 신이 나타났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주장은. 그래서 남산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장소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제 뭐, 지금도 뭐, 역사 유튜버들 있잖아. 뭐, 희한한 주장하는 사람들 아직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무 맹랑한 주장하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도 안 변하더라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석정에 대해서 놀이의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놀이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겨울에
야외에서 놀이를 못 즐긴다. 이거는 그냥 상식일 뿐인 거야. 기록에 따르면요, 이제 신라 왕들이 야외에서 이렇게 머물 때는요, 장막을 칩니다. 장막. 천막을 친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포석정이란 곳을 장막을 쳐서 놀 수도 있잖아. 겨울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겨울에 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막을 치고 놀면 되지, 그 안에서. 아시겠죠? 그리고요, 이 포석정이라는 곳이 그, 이 연애 장소인데, 신라 왕실에서 이곳에서만 연애를 열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에 보시면요, 이 신라 왕실에서 정식으로 연애 장소는요, 어디냐면, 임해전이라는 곳에서 주로 정식 연회를 엽니다. 임해전이라는 곳이 정식 연회 장소였다는 겁니다. 항상 여기서 연회를 엽니다. 이 포석정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임해전이라는 곳에서 연회를 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교 행사는요, 이 포석정 이런 곳에서 여는 게 아니라 불교 행사는 어디서 주로 열었었냐면 황룡사라는 절에서 엽니다. 팔간해 같은 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사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신궁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포석정에서 팔간을 열었거나 아니면 신들한테, 남산의 신한테 뭐 제사를 지냈거나 아니면 팔간을 열었거나 불교시 행사였던 팔간에 이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석정이라는 곳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엉뚱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추정하는 사람들도 많아. 에휴. 그래서 포석정은요, 무조건 신라 왕실의 어떤 놀이터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포석정은요,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가 아니고 사적인, 왕실의 사적인 놀이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뭐 여기서 이제 포석정에서 경혜왕이 잡혀서 죽고 뭐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 사건이 견원이 왜 서기 927년에 갑자기 쳐들어가서 그러한 악행들을 저질렀는지 그 원인의 배경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서기 918년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전에는 궁예가 이제 이 고려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뭐 궁예 부하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왕건을 고려 왕으로 추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18년에 왕건이 왕이 된 겁니다. 이 왕건이 누굽니까? 지방의 호족이었다는 겁니다. 신라 지방의 호족.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왕건의 출신은 호족. 그래도 귀족이었다는 겁니다. 신라의 귀족이었다는 겁니다. 신라의 귀족 출신이 왕이 된 거야. 그래서 왕건이 왕이 되자마자 서기 920년에요. 그 당시 신라 왕이 누구냐? 경명왕이었던 겁니다. 이 경명왕이 왕건한테 사신을 보내서 우호를 맺습니다. 화친을 맺은 거예요. 왜 화친을 맺었겠습니까? 말이 통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신라의 호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신라는 지주회사야. 신라 왕은요,
그러니까 신라 왕이었던 경망왕의 입장에서는 다루기가 쉽다는 겁니다. 호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건한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이 왕건도 지주회사의 사장이 화친을 맺자고 하는데 옳다꾸나죠.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안 견언이가 말이에요. 뚜껑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나한테는 사신도 안 보내고 어? 저기 저 이름 모를 궁예 왕의 부하였던 왕건한테는 사신을 보낸 거야. 신라 왕실에서. 뚜껑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그래서 서기 920년 10월에요. 견원이 한 만 명을 끌고 대야성을 공격을 합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요. 이 대야성이라는 곳이 신라 왕실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견원이 금성으로 가려면 이 대야성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야성은 무조건 신라 입장에서 지켜야 될 그런 장소라는 거죠. 여기를 공격한 겁니다. 대야성. 그래서 여기를 함락을 합니다. 대야성을. 여기를 함락하고 이 인근 남쪽으로 이제 김해까지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경명왕이 불이 났게 왕건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구원군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왕건이 이제 군대를 보내줍니다. 이런 사건이 920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출발점인 겁니다. 왕건이 등극하고 그 다음에 신라 왕실과 화친을 맺으면서 이러면서 그 비극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망왕이요 서기 924년에 죽고 그의 이제 친동생이었던 경혜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924년에. 이 경혜왕도요, 바로 사신을 보냅니다. 왕건한테. 또 확인을 받아야지. 응? 왕건, 그니까 이때는요, 제가 볼 때는 왕건이 밑이라고 보고, 신라 왕실이 위라고 봅니다. 화친을 맺었지만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혜왕도 이제 자기 그 형인 경명왕이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걸 다시 재차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혜왕이 왕이 됐으니까 왕건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제 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내 말을 잘 따를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9월에 고려의 사신을 보내서 이제 우호를 확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이듬해인 서기 925년에 이 신라 왕실이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터진 거야. 11월에요, 견원이 그의 조카인 진호를 고려의 볼모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볼모를 서로 교환을 한 겁니다. 왕건하고.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지금 신라 왕실과 왕건은 두 명의 왕이 지날 때까지 아주 그냥 끈끈한 화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건이 이거를 배신을 때리고 견원하고 볼모를 교환한 거야. 이거는 신라 왕실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혜왕이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불이 나게 보냅니다. 그래놓고 왕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견원은 말이야 변덕스럽고 거짓말을 많이 하므로 그와 화친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정해진 거잖아. 볼모를 교환하기로. 근데 왕건은 이 경혜왕이 보낸 사신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뒷구멍으로는 이미
이 견원하고 이미 밀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볼모를 교환을 합니다. 근데요, 그 이듬해인, 그러니까 925년에 이제 서로 견원하고 볼모를 교환했잖아요. 그 이듬해 이 후백제에서 보낸, 고려에 보낸 볼모인 진호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4월에. 서기 926년 4월에. 볼모가 죽었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화친관계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고려에서 죽였는지 아니면 신라의 첩자들이 죽였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볼모가 죽었어. 그래서 이 견원이가 생각할 때 내 그 조카잖아, 진호는. 그러니까 고려에서 고의로 죽였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병살 일으켜서 웅진까지 진군합니다. 그랬더니 왕건이가, 아니 웅진까지 이 견원 군대가 왔으면 나가서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모든 성에 명령합니다. 야, 그냥 나가지 말고 방비를 굳건히 하고 그냥 지키고 있어.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왕건 입장에선 구직이, 지금 볼모가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이거 저간의 사정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견원이 이렇게 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왕건도 알기 때문에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조금 있다가 사정을, 저간의 사정을 서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싸우지 않았던 거야. 근데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무조건 둘이 싸움이 나야 되는데 싸움이 지금 안 난 거야. 그래서 경혜왕이요, 사신을 보냅니다, 왕건한테.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면, 견원은 약속을 어기고 병사를 일으켰다. 응? 거 봐라. 견원은 그런 놈이다. 그래서 하늘이 반드시 돕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보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왕건 말이야, 당신 말이야, 빨리 공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사신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는 견원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야.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아니야. 견원은 말이야, 그의 죄악이 차고 넘쳐가지고 자멸하기를 기다릴 뿐이야. 그래서 지금 싸우기 싫었던 거야. 싸움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왕건 입장에서는. 근데 경혜왕은 지금 답답한 거죠. 둘이 막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왕건이가 공격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 호통을 쳤다고 봅니다, 경혜왕이. 야, 빨리 싸워. 그러니까요, 그 이듬해, 그러니까 경혜왕의 사신이 왔다 간 이후에 서기 927년 1월에요, 왕건이 친정을 합니다. 공격을 한 겁니다. 이거로 봤을 때는요, 왕건은요 경혜왕의 꼬봉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내심은 왕건이 신라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왕건의 행동을 보면은 경혜왕의 꼬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혜왕이 사신이 다녀간 이후에 바로 그 이듬해인 서기 927년에 바로 군대를 발동한 겁니다. 이때 경혜왕도 병사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합작해서 이제 견원을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가뜩이나 견원의 입장에서는 이 신라 왕실과 왕건이가 짝짝꿍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 판이고, 거기다가 지금 고려에 보냈던 볼모인 자기 조카도 죽었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혜왕의 사신이 도착하고 난 이후에 왕건이가 경혜왕의 군대와 합작을 해서 자기를 공격을 해. 그러면 견원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경혜왕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견훤의 입장에서. 죽여야죠. 그래서 9월에 이제 견훤이 이제 고을부까지 진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을부, 지금의 영천이죠. 경상북도 영천에 이제 신라 군대를 먼저 친 거야. 왜냐하면 왕건의 군대를 치기 전에 일단 신라 군대를 먼저 친 겁니다. 경혜왕의 군대죠. 그런 다음에요. 이제 9월에 이제 신라 군대를 이제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왕건이 이제 왕건의 군대가 박살이 나니까 경혜왕이 또 불이 났게 왕건한테 이제 간 겁니다. 사신을 보낸 거예요. 야, 빨리! 빨리 군대를 보내, 왕건. 그래서 왕건이 병사 만 명을 이제 보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왕건이 바로 병사를 보내준 게 아니었던 거야. 왜냐면요. 그러니까 이 왕건이 보내줬던 구원병이 이제 도착하기 전이었던, 아직까지 고을부 쪽으로 이제 도착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11월에 바로 금성을 이제 견훤이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하고 11월 사이에 두 달의 어떤 간격이 있잖아요. 이때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경혜왕하고 이 견훤이가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9월에서 11월 달 사이에 저는 분명하게, 왜냐하면 지금 경혜왕이 보냈던 신라 군대가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그리고 견훤의 군대는 신라 금성 인근에 있었고, 분명히 둘은 접촉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견훤이 먼저 아마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해라, 이렇게 저는 제의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경혜왕이 받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협상이 결렬됐을까요? 경혜왕이 왜 지금 군대도 없고 지금 금성 인근에 견훤의 대군이 와 있는데 왜 경혜왕은 이 견훤의 제의를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왕건을 꼬봉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라 왕실에서는 이 왕건이 누굽니까? 지방 호족 출신이었어, 신라에. 그리고 견훤은 또 누굽니까? 신라의 그 거의 천민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럼 신라 왕실은 뭡니까? 지주 아니에요, 지주. 내 아래인 거죠. 왕건이나 견훤은요, 신라 왕실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현실 감각이 떨어진 겁니다, 경혜왕. 지금 견훤의 군대가 금성 인근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만함의 극치죠, 극치. 그래서 아마도 이 견훤의 어떤 그 제의를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11월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왕건의 군대가 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왕건의 군대가 오기 전에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협상이 거절이 되면서 11월에 그냥 쳐들어간 겁니다. 신라 금성.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쳐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이 경혜왕의 그 오만한 태도, 그리고 지금 견훤은요, 지금 분노해서 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협상이 거절이 됐고, 그러면 신라 왕실은 어떻게 됩니까? 견훤의 입장에서 쑥밭을 만들어야죠. 그거를 세상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혜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첩이나 후궁
여인네들을 가늠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어차피 지금 그 이 경혜왕의 그 오만함, 그 다음에 견원의 그 분노, 이게 이제 섞이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때 견원이가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내용은요, 신라 왕실에 오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그 신라가 나라를 왕건한테 들어바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